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권칠승 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허브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각 지역의 센터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창업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권 장관은 지역 경제를 풍요롭게 할 지역의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초기 스타트업의 발굴과 이들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체적인 투자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